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뭐 미국 대선도 이제 거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요즘 이렇게 뭐 만만찮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시 또 중국 때리기 어떤 뭐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 때리는 트럼프의 속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체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스닥 1만 포인트 타반, 미국 경제 및 증시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이 가면서 이거 한번 클로즈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국내 일간지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하나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오클라호마 털사 그 유세하고 돌아오는 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머리도 헝클어지고 뭐 넥타이도 이렇게 풀어제끼고 손에 그 USA 모자도 그냥 한 손에 그냥 대충 꾸게 잡고 이 좀처럼 못 보던 트럼프 대통령 모습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은 첩첩산중 그리고 사면 초과가 되지 않을까 보이지는데요.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50% 이상을 웃돌 정도로 그 바이든이 그 대통령의 46대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때문에 5월 달부터 월 단위로 바이든의 모든 정치 자금이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자금이요? 예, 정치 자금. 이번에 첫 번째 3개월 만에 열린 대중집회. 대중집회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가장 남들보다도 우세점을 갖고 있죠. 아무래도 공격적인 언어 패턴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네. 뭐 다양한 제스처뿐만 아니라 프레임워크를 씌워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능수능란한데요. 이런 것이 아무래도 뉴욕에 생활하다 보니까 상식화돼서 이런 몸에 배어진 행동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식상하다는 거죠.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30%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더 많아지고 또 바이든과의 지지율 격차가 10%에서 현재 14%까지 이제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와 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그렇겠죠, 결정이 되는데요. 예. 대통령 선거 인단은 모두 538명입니다. 네. 이 중에 270표 정도를 획득해야지만 대통령이 되는데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텃밭, 농촌과 도시 지역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누가 접전지에서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과 같이 소위 말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구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다른 선거구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260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270표를 획득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반란표, 특히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7%포인트 정도가 바이든에게 지금 표가 가 있는 거고요. 특히 여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25% 이상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그 투표권자들 같은 경우는 93% 정도가 공화당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남성 지지층은 바이든보다도 6%포인트 높지만 뭐 젊은 층이라든지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 여성층들, 흑인층들 같은 경우는 기저가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게 남부 세계
접점지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인, 애리조나까지도 표가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리조나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이든이 67%,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43% 정도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플로리다 같이 큰 주들 같은 경우에 돌아섰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트럼프의 그 상당한 실망감을 보여준 건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흑인의 투표율들 보면은 전통적으로 65% 이상 흑인 투표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우세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인종 시위로 인해서 그 흑인들의 지지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5%에서 6% 떨어지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흑인들 표심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의 13%밖에 초자하지 않지만 이들이 똘똘 뭉쳤을 경우에는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흑인들 같은 시위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흑인들 같은 경우는 백인의 소득의 60% 정도 되면서 인종 문제가 격차 문제까지 그 진행이 되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흑인들의 시위가 좀처럼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종식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흑인들이 코로나 사망률이 백인들보다도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또 실업 문제까지 겹치고 경기 침체 문제,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재 그 백악관 비서였죠. 볼튼의 회고록까지 터지면서 현재는 진짜 사면초가 첩첩산중에서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글로스에 대해서 감세를 하는 안, 그리고 다시 2차로 현금 지급하는 안, 그리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안, 이 안을 다 꺼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의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유리한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부양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묻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자신의 그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감세 정책 그리고 2차 현금 지급 정책이 이제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때리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고 미국인들의 66%에서 67%는 중국이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때리기가 심하게 나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8월 3일 날인가요?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특히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고 원천적으로 중국 기업과 거래할 때 미국의 정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그 법률이 8월 3일서부터 집행이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때리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가 침체에 대통령 선거 해에 경기가 침체에 빠졌던 경우 그리고 지지율 차가 10% 이상 벌어졌던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포드 전 대통령 그리고 저기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해당이 되고 지미 카터도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때리기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에서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많아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후 그 18번의 선거를 보면은 그 선거 과정 속에서 81% 확률로 선거 당에 국제 분쟁에 개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경기가 안 좋았던 8번 같은 경우는 7번 국제 분쟁에 직접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 특히 주식장과 관련해서는 대중국 때리기 여기에 플러스해서 북한과 관련된 무력 시위가 뭐 최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 소장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이 장이 왜 이래? 지금 말씀 중에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로 슬쩍 접어들고 있고 코스피는 다 까먹었네 상승폭을. 근데 소장님 재밌는 게 볼튼 회고록이 아직 정식 출간은 안 되고 흘러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이 글이 가까이 있던 사람한테 너무 그렇게 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라도 그렇게 트위터로 자르고 하니 조목조목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짐작하고 있고 충분히 그랬을까 싶은 대목을 갖다가 참 트럼프 대통령이
낯이 화끈할 정도는 묘사하더만요. 뭐 딸하고 사위 데리고 뭐 하는 짓이냐부터 해가지고 그래 쭉 나오는데 그것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보면은 제가 봐서는 멘붕이에요, 저 영감님. 지금 거의 멘붕인데 잘 못 보던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지금 요즘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에 무슨 뭐 전략 폭격기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으스스한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내가 중국 입장이라도 트럼프 이제 다룰 줄 알겠어요. 다룰 줄 알겠는 게 며칠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와이에 뭐 폼페이오 불러가지고 사줄게 사줄게 콩도 사주고 너 다 사줄게 옥수 사줄게 어차피 사기로 돼 있었던 거 그것만 해도 헤헤헤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고 트럼프 밑에 있는 예스맨들인데 그러니 대충 보면 이제 중국은 맞아보니까 이거 맞을만 하거든요. 이 복싱은 그렇거든. 내가 좀 맞을만 하다 싶으면 좀 맞다가 그 적당하게 왔을 때 그래 알리가 포문도 눕히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지금 그리고 트럼프 제 의문은 그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한반도 문제가 저는 전략 폭격기가 오고 뭐 하고 하는 거는 트럼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저는 지금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면 오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러면 트럼프가 여기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을 때려 아니면 뭐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갖고 뭔가 반전 카드를 갖다가 끄집어 낼 가능성 갖다 높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고 나서 뉴욕 그 멤버들, 그러니까 뉴욕 밴드들을 다 데려오고 와서 워싱턴을 한번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쪽 같은 경우에는 관료사회, 그리고 의회와 그 협상파들이 주도하는 거였는데 이 판에 그 뉴욕파라고는 비즈니스파들이 들어오면서 반발이 심했고요. 대표적으로 볼튼 이제 워싱턴 쪽에서 굵었던 협상가들이었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협상 틀이나 이런 것을 국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워싱턴 쪽의 그 반발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현재 그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예.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요. 회심의 카드. 예, 이 카드가 바로 인프라 투자였는데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주도의 인프라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항만이라든지 도로, 철도, 그리고 석유와 관련된 정제시설, 그리고 앞으로 5G와 관련된 브로드밴드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이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은 연방정부가 거의 더 되는 걸로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PPT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쪽에서 좀 차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홍콩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위구르 인권법을 통과시켰고요. 네. 이제 티벳 인권법뿐만 아니라 홍콩과 관련된 그 6월 말이죠. 28일서부터 30일까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과 관련된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홍콩 문제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그 대만 양안 문제로 확대되고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진 않는데 대신 대리전쟁 형태로 해서 북한과 관련된 제한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무력시 압력이 좀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절화 카드도 꺼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폐기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갈등 관계가 고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제 경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상당히 좀 악화될 소지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나이브한가 싶은 아니 좀 전에 제가 뭐 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시장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들 어차피 작년에 그렇게 바짝 한 해 내내 2019년에 그놈이 미중 무역 협상 해갖고 뭐 시장이 출렁출렁거리고 늘 그걸로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워 왔는데 알고 보면 얘들 짜고 치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6월 5일 날이었죠.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국제 질서를 흔드는 세력을 중국이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제 질서라는 것은 미국 주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를 보는 이런 시각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이유는 WTO 가입 당시에 미국에 약속했던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균형을 갖추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전혀 그 실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한 무력과 관련된 그를 통해서 미국의 그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된 정책이 다음 그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국과 관련된 그 악화는 79년도 미중 수교 이후에 가장 취약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다음 이번 선거 끝나고 내년 1월 달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동맹 관계를 다시 다음 그 대통령이 복원시키면서 이 동맹과 함께 중국 경제 봉쇄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년 초에도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는 없고 그리고 변동성이 좀 강한 장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소장님 거의 뭐 바이든 대통령 분위기로 말씀하시네요. 근데 바이든 신정부 출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확률상으로는 그 바이든이 당선된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바이든도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고 난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시 잡는다고 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접어들면서 중국한테 갑자기 헬렐레하마 바이든도 연임 안 될 텐데.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좀 강경하게 지금 대중국 연임 나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바이든이 가장 큰 약점은 그 77세 고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 연설을 못 하고 그 토크쇼 할 때 잦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극복만 한다면은 현재 그 바이든의 그 러닝 메이터가 흑인. 까멜라 의원인가? 예. 그 상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대중 연설에 좀 친화적이고요. 또 신 그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성표뿐만 아니라 흑인표, 젊은층 그리고 노년층과 관련된 표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흐름 자체는 트럼프에게 상당히 좀 불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소장님도 가시는 데마다 자주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 시장에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한 번 더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바뀌는 게 좋아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아니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건 문제는 취임 초기에는 주식시장은 악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누가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맹관계 훼손뿐만 아니라 무역관계도 강경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 그리고 현재 부유층들 관련해서는 주식장과 관련해서는 20% 세금 부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악재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장기화 봤을 경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앞으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그 투자 사업들을 집행이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현재 5G와 관련된 미국 경제도 디지털 트랜스포머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주시장에도 판도는 좀 장기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양적 완화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가라는 것은 할인율로 그 나눠주는 거고요. 할인율이라는 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기대 성장률이 높아지면 되는데 양적 완화로 인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그리고 기대 성장률이 높아졌을 경우에 주가와 관련해서는 S&P 기준으로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한 15% 정도 내년 연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내년도에 좀 초기만 좀 잘 극복하면은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버블이 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은
뭐 들리는 얘기 있습니까? 요새 뭐 베이징을 다시 봉쇄하네 어쩌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길래요? 네, 현재 그 베이징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것은 250명의 그 감염자가 새로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그 중국 안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5천 명이 넘는다는 지금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때문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갔다 온 사람들 같은 건 격리가 되겠지만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SNS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은 베이징의 그 시청이라고는 중앙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 그리고 그 현재 그 발원지라고 보여지는 그 시장 주변이 펑타이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장 경찰뿐만 아니라 경찰이 집중 투입이 되면서 사람들 이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천안문 광장 같은 경우에도 차량 이동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베이징 같은 경우는 우한하고 다른데요. 우한은 인구 800만이지만 베이징 같은 경우는 3천만입니다. 그리고 환발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공업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 제조 2022와 관련된 ICT 산업들 그리고 빅데이터라든지 AI에 관련된 핵심 기업들이 많고 부품 기업들이 많습니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2분기 연속 중국의 소비가 감소했는데 앞으로도 소비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에 플러스 2% 올해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에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리고 있다는 점에선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중국의 베이징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중국에서 ICT와 관련된 부품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설명 듣는 중에도 계속 지수 보니까 뭐가 있긴 있나 봅니다. 장 끝나고 지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얘기하는 유동성 뭐 넘쳐 돈은 넘쳐 좀 빠지면 들어올 사람 많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주변에서 너무 자주 듣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내 한 두 달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 못 들어갔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는 분들 저는 말리거든요. 야 목에 왔는데 여기서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나 네가 들어갈 때 발목이나 하다못해 허리춤이었으면 그냥 뭐 기꺼이 뭐 해볼 만하다 하겠는데 목까지 찼는데 하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또 저런 분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멘탈이. 근데 또 워낙에 또 우리가 그 성정을 지켜봐 왔는데 막판에 이 몰리다 보면 어떤 또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장고 그때 악수 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한 그 혁신적인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그 조언을 주는 그 클럽 같은 경우는 워싱턴파가 아니라 뉴욕파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연준을 계속 괴롭히는 쪽밖에 쓸 수 없고 재정정책은 지금 막힌 상태고요. 또 대외정책과 관련된 강경기조를 바꿨을 경우에 지지층이 이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하에서는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정권이 좀 바뀌고 글로벌화가 되고 세계 무역을 중시하고 동맹과 관련된 새로운 틀을 마련할 때 주시장이 그 새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도 한번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켓리드 2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